종류는 어떤 MC가 있을까요? 제일 이제 언어적으로 뛰어난 친구 순서대로 얘기를 하자면요, 회색 앵무가 제일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요 뉴기니아 친구들, 그리고 아마존. 아마존이라고 이제 초록색에 또 여러 가지. 아쉽게 지금 아마존은 그렇죠. 저희 매장에는 아직은 없어요. 그럼 회색 앵무가 말을 제일 잘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뉴기니아. 뉴기니아는 중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노래를 말도 잘하지만 노래를 또 잘하니까요. 음감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물론 말도 이렇게 대하듯이 잘하지만 노래 같은 거 가르치면 정말로 잘하죠. 대여 지금은 뭐 대형조만 얘기를 했는데 퀘이커 같은 경우 중형조 중에서는 퀘이커가 퀘이커. 말을 잘하거든요. 근데 퀘이커들은 음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노래를 한번 따라해본다고 하면은 산토끼를 한다고 하면은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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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예요? 깡총에서 버퍼링이 걸려버려요. 노래를 끝까지 하는 건 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집사님이 네. 이제 또 음치면 어쩔 수 없죠. 저는 노래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음치는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얼마나 수다쟁이가 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집사님 하기 나름인 거죠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말을 잘하는 종이라고 해서 회색 앵무를 데려다가 집에다 놓고 뭐 음악도 안 들려주고 말도 안 시켜주고 그러면 그럼 그 애는 봉아리가 되는 거죠. 이 소리밖에 못하죠. 혼녀도 그렇고 사랑 앵무도 그렇고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말을 잘하거든요. 수다쟁이가 되면 달라요. 저희 직원 같은 경우도 왕관 앵무를 기르는데 왕관 앵무 말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말 잘해요. 안녕하세요도 잘하고 엄마도 잘하고 집사님 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종을 기르시든 간에. 근데 그래도 나는 말을 어느 정도 잘하고 나와 대화를 하고 싶다. 뭐 대화 정도? 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알아봐주고 엄마, 아빠라는 그런 단어를 듣고 싶으면은 중형교에서는 퀘이커, 카카리키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동치도 있고 성대나 울림통 자체가 큰 퀘이커 아니면 대형교에서는 회색 앵무, 뉴기니아, 아마존. 이 정도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말하는 앵무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집사님과의 교감이에요. 교감이죠. 네네. 그렇죠. 말을 얼마나 시켜주고 말을 내가 그 새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반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앵무새는 달라집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회색 앵무라든지 뉴기니아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낯선 장소나 또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얼굴을 들이대면서 말을 걸어오면 잘하는 아이들도 말을 못해요.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애주문화를 위해 항상 애쓰는 전주 버드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